해볼까요? 기쁘다 구조 잡네 맘에 써가져라. 친구들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날을 기뻐하는 그런 주간이죠. 그런데 우리 언니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오셨는지 어디에 오셨는지 혹시 아는 언니들 있어요? 마국간 베들레헴. 벌써 다 맞췄네. 맞아요. 마국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나게 하고 싶어서 우리 언니들과 함께 재미난 인형극을 보여줄게요. 네, 우리 친구들 그거 보러 갈까요? 고고씽! 마리아, 힘들지 않아? 괜찮은 거지?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좀 걸릴 텐데 우리 이쁜 마리아가 힘들까 봐 걱정이네. 요셉, 괜찮아요. 저는 당신과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가는 게 여행을 가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참, 마리아도. 그나저나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어디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할 텐데 걱정이구려.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아, 요셉, 자꾸 배가 아파와요. 뭐? 혹시 화장실 가고 싶은... 그래? 화장실이 어디 있지? 아, 요셉, 그 화장실이 아니라 아우 배가...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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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큰일인데. 잠깐 여기 앉아있어봐. 내가 여관에 가서 방이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 아, 요셉, 얼른 와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 여보시오, 여기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어요. 방이 있습니까? 여기도 없어요. 어이, 어쩌지? 방이 없는데 마리아가 너무 아플 텐데 어쩌지? 아, 아이고, 배가 자꾸 아파오네. 요셉, 요셉, 아우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고, 아우,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아이고, 이런 웬일이에요, 요셉. 왜? 도와주세요. 아기가 나오려고 하나 봐요. 남편이 여관을 알아보러 갔는데 오질 않고, 아우 배는 계속 아파요. 아이고, 이러던지. 아유, 잠깐만 기다려봐요. 마리아, 마리아 괜찮아요? 방이 없어요, 마리아. 어쩌면 좋지? 요셉, 어쩌면 좋아요. 배가 더 아파요. 이봐요, 당신이 아기 아빠요? 네, 방을 알아봤는데 방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 정리하는 일 왔으니 방이 없을 수밖에. 내 생각이 있는데 혹시 여기 마국간이라도 괜찮다면 여기 와서 아기를 낳는 건 어떻소? 아, 요셉, 아기가 나오려는지. 어, 배가 너무 아파요. 아주머니, 마국간이라도 들어가요.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그래요, 내가 예전에 아기를 받아와서 잘 알아. 자, 얼른 여기로 들어와요. 세대 고생했어. 잘생긴 아들이구먼. 아기 이름 지었소? 네, 이 아기 이름은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참, 요즘 사람들은 아기를 낳기도 전에 이름을 다 지어놓는다니까 신기해. 마리아,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마리아. 얘들아, 드디어 여기서 별이 멈췄어. 오, 진짜? 아, 진짜? 아, 드디어 긴 여행이 멈추는구나. 근데 여긴 어디야? 여긴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이런 곳에 어디 구원자가 나올 수 있을까? 너무 작은 마을인데. 아니야, 분명히 여기서 이 부분에서 별이 멈췄는데. 어디 큰 부잣집에서 멈췄어? 이리 와봐. 왜? 여기는 근데 마국간인데. 여기에 우리 구원자가 계시대. 에이, 설마. 진짜? 메시아가 마국간에? 어디면 어때? 별이 멈췄고 메시아가 꼭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을 만나 얼른 경배하고 싶어. 나는 황금 선물을 준비했어. 이 세상 최고가 황금이지만 황금보다 더 귀하신 분이니까. 난 물약. 우리 난 모두. 유향. 우리 모두 크로스! 나는 엄청 떨린다.
이 아기가 이제 자라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다니 모두 엎드려 경배하자고. 어이, 이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똑똑한 박사님들이 이렇게 귀한 금, 유황, 모략을 가져왔다니. 이 아기가 엄청난 아기였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 아기를 내가 받았어? 오, 대박. 웬일이니? 이런 감은 영광일세. 나도 이 아기에게 경배해야지. 아니다, 얼른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지. 동네 사람들, 양치기도 달려야지. 양치기 여러분, 모두 와서 아기를 보세요. 이 아기는 이제 자라서 우리의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합니다. 와. 얘들아, 우리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그러게, 헤롯 왕이 아기를 찾으면 다시 오라고 했지? 그럼 가는 길에 왕궁 잠깐 들렸다 가면 되겠다. 근데 얘들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글쎄 천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천사가 나에게 헤롯 왕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진짜 너 꿈에 천사 봤냐? 대박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한 그 천사의 말이 중요한 거야. 오, 맞아 그런 거야. 그럼 우리 모두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돌아서 가자. 자, 우리의 별을 연구하며 끝내 우리가 구원하실 분을 만났으니 그까진 일도 아니지. 기분이 참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해. 얘들아, 주의만 하자구. 예! 친구들, 재미있었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들 우리가 봤어요. 언니, 네. 너무 재밌었는데요. 예수님은 왜 말구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엄청 으리으리한 궁전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그런 곳에 태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구유,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파티할까요? 어? 갑자기 파티? 리모 언니, 내 생각에는 파티보다 예수님과 우리 함께 하시려고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주지 언니 센스! 우후후! 우리 친구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선물 받은 선물은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보육원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요. 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맞아요. 주지 언니는 선물 받은 거 뭐 할 거예요? 그 선물 받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 아, 저는 마음을 주고 싶어요. 아, 네. 그 선물은 언니가 받겠다는 소리군요? 네,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내 선물 받은 거 다 주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리본 언니처럼 자기의 선물을 나눠줄 수도 있고 주지 언니처럼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것도 기도해줄게요. 아주 좋아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면서 선물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기쁨, 예수님이 오신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그럼 우리 친구 모두